그런데 왜 사람들은 효소액에서 발효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까?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효소액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보통 효소액을 만드는 비율인 1:1로 설탕과 재료를 통에 담았습니다. 그리고 변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. 2-3일에 한 번씩 저어주자 2주일 만에 설탕이 모두 녹았습니다. 그리고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혹시 발효 현상이 아닐까? 일부 발효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발효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발효라고 표현하려면은 이제 당 농도를 또는 일정 이하로 낮추거나 해서 정상적으로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, 이러한 과정이 가장 발효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